자, 지금 이 가슴 안쪽. 자, 이쪽이 10분 후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생긴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세트입니다, 4세트. 자, 가슴 중앙 안쪽이. 이제 혈관까지 올라오자. 가슴 아래쪽 바깥쪽에 볼륨감 운동이 흉곽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안쪽과 그리고 아래쪽 바깥쪽, 그래서 가슴 안쪽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벤치프레스 동작과 그리고 가슴 아래쪽 바깥쪽. 자, 안쪽과 바깥쪽을 만들게 되면 가슴이 이제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좀 더 모양을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슴 안쪽의 깊이 운동과 그리고 가슴 아래쪽의 바깥쪽의 넓이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치프레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슴의 사이즈를 사이즈와 볼륨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팔을 쭉 밀듯이 던지라고 했어요. 짜지 말고 쥐어짜는 게 아니라 쭉 던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가슴 안쪽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 자세가 이완 자세에서 시작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 시간을 좀 길게 가지셔야지만이 가슴 안쪽의 깊이와 그리고 두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가슴 안쪽, 자, 이쪽이 한 4세트, 10분 후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세가 밑에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쉬고 바로 내려오는 거. 팔을 쭉 펴주되 어깨가 빠지지 말고, 자, 이 바벨이 털리게끔 이런 식으로 하나 세게 치고 내려주는 거. 둘. 그래서 스트레칭 시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네.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아흔, 아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자, 이 상태가 항상 시작 자세입니다. 자, 이제 첫 세트 끝내고 두 번째 세트. 굳이 중량을 많이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 안쪽을 깊게 다듬는 데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아,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팔을 끝까지 밀어주고 바로 내려와 주는데, 팔이 대부분 팔꿈치가 끝까지 안 펴지시는 분들, 빨리 세게 치고 바로 이완 자세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자, 바로 세 번째 세트. 중량은 2.5kg씩 밖에 안 늘렸습니다, 지금. 이제 3세트를 했는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볼 때보다 안쪽이 많이 깊어졌죠. 끝까지 밀고 내려와 주는 동작, 밀고 내려와 줘. 이 스트레칭 동작이 길어야지만이 이 안쪽이 더 깊게 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플라이 동작으로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쪽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그 안쪽을 분리를 시킨다는 느낌보다. 자, 마지막 세트 10kg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2.5로 올리고, 그 다음 또 2.5로 올리고, 2.5씩 지금 네 번째 세트고요. 자, 마지막 치고 내려오고, 빵 치고 내려오고. 4세트입니다, 4세트. 가슴 중앙 안쪽이 이제 혈관까지 올라오죠. 확실히 치고 내려와서 스트레칭 시간을 길게 가지면 안쪽이 강하게 당력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수축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는 운동은 반대로 쭉 밀어서 버텨주고요. 다시 내렸다가 쭉 밀어서 버티고. 이런 두 가지 루틴을 잘 섞어서 하시면 좀 더 가슴 모양이 예쁘게 발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슴 안쪽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팔꿈치 부상이 심해가지고 고중량을 다룰 때는 관절 보호대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전에는 정말 기술보다는 정말 중량으로 운동할 때, 그때는 뭐 벤치프레스를 뭐 180kg, 200kg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협력근이 동원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단 100kg를 들어도 그 100kg로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플라이드 컴파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줄래? 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사이즈 운동은 툭 던지면서 가슴을 들어주면서 던지면서 수축을 해주라는 건데, 강하게 수축하는 느낌보다는 가슴을 멀리 던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는 플랫벤치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했지만, 이 디클라인의 바깥쪽 사이즈 운동은 오히려 가슴을 들어주면서 그대로 밖으로 밀어요. 플라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스퀴즈가 아니라 그대로 가슴 아래로 던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보호 장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뭐 파트너를 동원해서라도 부상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파트너와 함께 안전 장비는 꼭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가슴 이 하부 쪽을 확실히 쥐어짜는 게 아니라 밀어주게 되면 아래 가슴이 더.
마찬가지 하부 쪽은 내려갈 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 다 들어오지 말고 가슴 바깥쪽에서 수축을 끝내고 자 하부 쪽 바깥쪽을 미는 동작 그리고 아까 짜는 동작으로 가운데 안쪽을 잡고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확실히 가슴 아래쪽 바깥쪽에 볼륨감 운동이 흉곽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하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 바깥쪽에다 투자를 하시고 가슴 윗가슴으로 갈수록 안쪽에다가 두신 게 제 생각에는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블 크로스오버 가겠습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입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 자 마찬가지로 완전히 몹지 말고 앞으로 던지듯이. 흉곽이 넓고 이제 광배가 밖으로 빠지게 되면 상체는 더 커질 수 있죠.
복근 운동을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확실히 이제, 복근 같은 경우는 사이즈 운동이 아니라서, 가급적이면은 식단 조절이 들어갈 때 하시면 효과가 더 크죠. 자, 오늘 가슴 운동 하부 쪽 바깥쪽과 그리고 중앙 안쪽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부 쪽 가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